네, 안녕하세요. 미스터 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힘 78번째 시간 렛츠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. 렛츠는요, 렛츠 교우가 가장 유명하죠. 우리 그렇게 하자라는 표현이니까 이거 우리가 뭐 딱히 설명을 안 드려도 연습만 하면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. 하지만 이왕 설명을 하는 김에 해드리자면요, 렛은요 시키다라는 뜻입니다. 그 다음에 쯔는요 us의 줄임말입니다. us. let us. 우리로 하여금 시켜라. go. 가게 해라. 그러니까 우리가 가자 라는 표현과 결국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. 자, let's 다음에 자주 쓸 수 있는 건 let's go 말고요. 우리 밥 먹자 하나 정도 더 해볼까요? let's 다음에 have dinner 해서 저녁 먹자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요. 나중에 얘기하자. Let's talk later. 이런 표현도 아주 유용한 표현이 되겠습니다.